내가 널 7년 동안 지켜보면서 알아낸 몇 가지가 있는데, 넌 차이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붙잡아. 첨단침 염탐도 거침없이. 물론 호스텔에서 다 들키는 게 문제지만, 이 루틴은 매년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야. 어떤 목적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조금 명확한 의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 또 전남친 염탐을 거침없이 해. 너도 맨날 하잖아, 찌질하게. 이 루틴은 매년 끊임없이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씨. 이 루틴은 매년 반복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배우 하고 있는 마웅규라고 합니다. 마웅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배우 김진우라고 합니다. 아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생 한승빈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준비되시는 대로. 의자 사용해도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I'm with 넌 나랑 다르게 네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난 오히려 네가 부러워. 상대방 신경 쓰느라 정작 내 감정에 한 번도 솔직한 적이 없었거든. 상처받을까 봐 고백도 못하고 혼자 마음을 접었다 폈다 하고. 또 사귈 땐 싸우는 게 싫어서 내 감정 다 드러내고 표현한 적도 없어. 근데 넌 아니잖아. 적어도 네가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움츠리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난 가끔 너처럼 솔직해지고 싶어. 남 눈치 안 보고. 지금 그이 친구가 그 상대방 대화를 나누는 친구한테 어떤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목적을 정한 거는 저는 위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이유는 밝게 표현을 조금 더 해주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나까지 힘들게 해버리면 그건 제가 슬픈 거지 상대의 슬픔에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자신의 성격을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도 오히려 기분이 좀 같이 울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적인 얘기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잠시 5초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럼 잠깐, 네, 예. 자리를 5초만 해주시고. 주시면 돼요. 5초? 5초? 아니,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할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할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까 친구들하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먼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강진이 하윤이한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 하윤이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뭘 변화시키고 싶은 걸까? 고백을 못하고 마음을 접었다 폈다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 친구가 하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목표를 내가 너 좋아한다고, 바보야. 내가 너 좋아해라고 할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데 지금 궁극적 목적으로 이거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되고 잘못될 것 같은 어떤 장애물? obstacle?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얘기해야 돼? 자기들이 얘기하라고. 두 번째 부분을 선택한. 네, 저는 거절을 당할까 봐 직업적 직업? 욕심도 있을 것 먼저 성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목표 때문에.
직업도 포기해야 돼야 사랑인데, 그지?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여튼 좋습니다. 첫 번째 연습이에요. 뭐 뭐든지 강한 목표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서 방해한 악마들이 있는 거야. 알겠지? 네. 먼저 웅규 친구부터 먼저 하자. 네. 하윤이가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지금 말하고 아 진짜 넌 임마 그래도 넌 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야. 난 그걸 못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너한테 넌 나랑 다르게 내 감정에 솔직한 거잖아. 7년 동안 친구였잖아. 야, 너 만나면 안 돼. 형 상처 받으려고. 네 엄마님 가시면 어떡하려고. 너 지금 이렇게 해도 돼? 너 먼저 연기로 성공해야지. 사랑하면 안 돼 지금. 나 지금 돈도 없고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웃기지 당연히. 얼마나 웃겨. 그래 큰일 나. 야, 난 너... 오히려 네가 부러워. 뭐가 부러워? 아니, 뭐가 부러워 지금? 상대방 신경 쓰느라 지금 쟤를 좋아할 때요. 정작 내 감정에 한 번도 솔직했던 적이 없었거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거절당한다는 자체가 네가 겁먹어서 거절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고 말 말을 하지 마. 그야 좀 속삭여 줘라. 상처받을까 봐 고백도 못 하고. 인생 다 날린다는 진짜. 야, 사랑하면서 걔하고 시간 보내는 거 생각해 봐. 너 혼자 마음만. 야, 그 제가 그렇게 적었다 폈다 하고. 너 기초생활 수급자 되고 싶니? 너 연기 준비해 그냥. 뭐. 그게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뭘 할 거냐면 내 몸이 이제 나갈 거야. 근데 옆에서 이번에는 악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속삭임이 아니라 몸을 붙잡는 거야. 알겠지? 미안하지만 웅규 친구부터 할까? 붙잡으신 거. 네가 진짜 붙잡을 이유는 없어. 넌 나오려고 하는 거야, 웅규 친구는? 자. 넌 나랑 다르게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나보다 낫잖아. 상대방 눈치 보여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서 감정도 표현 못하고 있거든. 근데 나 고백하면 차일까 봐 너한테 마음 접었다 폈다 그런 말도 많이 생각해. 그리고 나 사귈 때 싸울 때도 내 감정 까발리는 거 싫어가지고 나 진짜 솔직하게 말 다 하나도 못했어. 근데 너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나는 한 번도 솔직한 적 없었는데 너 나한테 계속 솔직하게 말해주잖아. 근데 너 아니잖아. 근데 나도 너처럼 이제 솔직해지고 싶거든. 나도 난 눈치 좀 안 보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다음 진우 친구 한번 해볼까요? 넌 나랑 다르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너 네 성격대로 하는 거잖아. 내가 이 말 들으면 네 웃을 수도 있는데 난 오히려 네가 부러워. 너 나들 맨날 상대방 신경 쓰느라 솔직하게도 얘기도 못하고. 아 진짜 진짜 나 맨날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넌 맨날 마음 접었다고 나한테 얘기도 못하고 더 사귈 때 싸우자고 맨날 하고 나한테. 나 어떡하라고. 근데 넌 아니잖아. 적어도 너는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네 다 하잖아. 나도 너처럼 솔직해지고 싶어. 남들 눈치 안 보고. 근데 안 돼! 나 뭐 어쩌라고 진짜! 오케이. 승민 친구도? 네. 넌 나랑 다르게 네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너가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나 오히려 네가 부러워. 난 상대방 신경 쓰느라 정작 내 감정이 다 한 번도 솔직한 적 없었거든? 상처받을까 봐 고백도 못하고 혼자 마음만 접었다 폈다 하고 또 사귈 때는 나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내 감정 다 드러내고 비춰본 적도 없어. 근데 넌 아니잖아. 넌 적어도 상처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혼자 숨고 움츠리지 않으니까 나처럼. 그래서 나도 너처럼 솔직해지고 싶어. 남 눈치 안 보고. 오케이. 아 고생하셨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카메라 담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수업이다. 연기법에는 어떤 게 있고 내가 카메라를 찍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올 거고 내 감정 전달을 카메라에 잘 할 수 있을까. 배우분들 보면 되게 여기는 딱 눈으로 주는 힘들은 다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촬영한 것들을 보면 되게 여기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 힘이 빠져서 요즘에는 그 공부를 좀 해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된 대로 바로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넌 나랑 다르게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난 네가 오히려 부러워. 상대방 눈치 보느라 나는 내 마음에 솔직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 난 상처받을까 봐 고백도 안 해. 혼자서 그냥 마음 접었다 폈다. 또 사귈 때는 싸우는 게 싫어서 내 감정 다 드러내고 난 표현도 안 해. 근데 너 아니잖아. 넌 네가 상처받는 거 두려워해서 네 마음 숨기고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난 너처럼 솔직해지고 싶어. 남 눈치 안 보고. 이 대사할 때 이 감정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진심이면 앞에 보는 친구 같아. 와, 오히려 웃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프기도 하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우 형 바로 출발. 난 솔직한 적이 없었거든. 내 마음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근데 편안하게 들어와가지고 해요? 네. 혼자 있다, 그 친구랑 있다 생각하고 내 공간이다 생각하고. 넌 나랑 다르게 네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웃을 수도 있는데 난 오히려 네가 부러워. 상대방 신경 쓰느라 정작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 상처받을까 봐 고백도 못하고 혼자 마음을 접었다 폈다 하고. 근데 또 막상 사귀면 싸우는 게 싫어서 내 감정 다 드러내서 표현한 적도 없어. 근데 넌 아니잖아. 적어도 넌 네가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움츠리고 숨진 않으니까. 그래서 난 가끔 너처럼 솔직해지고 싶어. 남들 눈치 안 보고. 우와. 어땠어요? 대사를 제가 처음에 했던 거랑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숨고 있다는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고 네, 좀 난 내 말 제대로 못하고. 네. 그렇고. 여튼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정말 잠을 안 자고 배역에 딱 달라붙게 연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어떤 자세도 상관없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쨌든 좋은 기회가 들어온 거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던 건데 너무 존중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너는 나랑 다르게 네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야, 이런 말 하면 네가 웃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오히려 네가 부러워. 나는 상대방 신경 쓰느라 내 감정에 단 한 번도 솔직한 적 없었거든? 상처받을까봐 고백도 못하고 혼자 마음만 접었다 폈다 하고 또 사귈 때는 싸우는 게 싫어서 내 감정 다 내비치고 표현한 적도 없어. 근데 너 아니잖아. 응? 적어도 너는 네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혼자 움츠리거나 숨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도 가끔은 너처럼 솔직해지고 싶어. 남 눈치 안 보고. 와, 어땠어요? 네. 어땠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거기만 생각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강진의 그런 마음.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승민 씨의 원래 이거하고 좀 다르네, 강진하고. 근데 어쨌든 네, 이 극 안에서의 인물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그런 게 너무 그거 듣고 약간 여기를 꽉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노력해서. 아니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웃음) 우리 일곱 분의 남성분들의 남자 배우들의 오디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신 남자 배우들께 어떤 노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을 7년 동안 지켜보면서 알아낸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 너한테는 정해진 이별 루트는 있어. 우선 넌 차이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붙잡아. 첫 남친 염탐도 거침없이 블루 노스를 다 들키는 게 문제지. 왜? 왜 또 괴롭히는데? 나 혼자 있고 싶거든?